안녕하세요. 치타폭사TV입니다. 자, 오늘은 훅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실전 시합 때 훅으로 큐를 몇 번 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경험, 그리고, 실전에서 뭐,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저만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훅 요령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 영상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영상에서 보시면은 그냥 잡고 있다가 들어올 때 팔로 친다는 느낌처럼 보이실 텐데 지금 영상에 어떤 영상에서는 그냥 한 두 가지 생각 팔로 쳐서 좀 실신 비슷한 느낌을 가지는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치고 감는다는 느낌의 훅이 있습니다. 지금 실전에서는 지금 자세를 상대가 이제 보통 이제 들어왔을 때 보통 이제 견주고 있죠. 견주고 있다가 타이밍을 잡고 있다가 상대가 들어올 때 이 모양이 어떻게 보면 팔로 친다는 느낌처럼 보이지만은 미세하게 살짝 회전은 주고 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팔로 이렇게 친다기보다 살짝 몸이 살짝 넘어가면서 팔로 친다는 느낌. 그러니까 쇼트 좀 빠르게 치는 거죠. 상대가 들어올 때 타이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가 들어올 때 이런 모션을 주고 이렇게 쳐버리면 이미 늦습니다. 그냥 견주고 있다가 상대가 들어왔을 때 바로 쳐버려야 돼요. 바로 쳐버려야 되고. 보통 타이밍이라는 게 상대가 들어올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서 잡아서 훅을 친다기보다는 보통 견주고 있다가 서로 주다가 들어올 때, 들어올 때 과감하게 감아버리는 훅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난타전 시에는 제일 중요한 게 턱이 들리면 안 되고 턱은 당긴 상태에서 훅싸움을 하든 머리통을 만다 생각하시고 치고 같이 감아주셔야 돼요. 쳐도 계속 턱은 당겨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훅을 많이 내게 되고요. 아까 영상을 보셨다시피 한 개는 팔을 주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다운을 시켰고 하나는 잡으로 들어가면서 서로 싸움을 하다가 잡으로 들어가면서 그냥 치면서 감은 거죠. 치면서 같이 감은 거예요. 회전을 이용해서 턱은 당기고 같이 맞대응을 할 때 난타전 들어갈 때 같이 부딪히지만은 저는 이제 가드를 충실하게 신경 쓰고 턱을 당기고 급소를 최대한 안 맞도록 신경 쓰면서 훅을 내어서 다운을 뺏은 그런 영상 시합이었거든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훅을 낼 때 실전에서는 동작을 크게 하지 마라. 크게 하지 말고 타이밍을 잡아라. 되든 안 되든 상대가 들어올 때는 견주다가 한 번씩 그냥 넣어봐라. 온다 싶으면 넣어보는 거예요. 그냥 오면 넣는 거고 접근 전시 난타전 들어갈 때는 턱만 당기세요. 턱만 당기고 그냥 같이 쳐보는 거예요. 몸 회전으로 쳐야 돼요. 회전으로 쳐도 몸 회전으로 팔로 이렇게 친다 생각하지 마시고 몸이 넘어가는데 모양만 잡아주시고 쇼트로 같이 잡아주는 거야. 턱을 당기는 상태에서 쳐도 같이 그렇게 하다 보면 체중도 실리고 턱을 당기고 있기 때문에 가드만 충실히 신경 쓰시면은 제가 맞대응했을 때 다운당할 확률보다는 상대가 흥분해서 들어올 때 동작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만 좀 잡을 수 있다면은 접근전시 난타전을 하셔도 조금 유리하게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훅에 대한 저만의 좀 비법이라 할까요? 좀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자, 훅 같은 경우에도 절대로 크게 내지 말고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는데 상대가 들어올 때 타이밍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잡으러 들어갈 때 타이밍을 잡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걸 확실히 하셔서 가드를 충실히 하시고 절대로 동작이 커지면 안 되고 짧고 빠르게 명심하셔서 연습을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